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읽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은 사울 가문이 몰락하는 이제 마지막 회와 같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다윗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과정, 그 배경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요. 또 11개의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의 실세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었죠. 지난 3장에서 아브넬 장군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빠르게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11개의 지파 장로들은 자신들의 방어막이었던 그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이제 정세가 급격하게 기울겠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입니다. 바아나와 레갑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군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꽤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왜 이들의 출신 지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누가 속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자, 군 지휘관 바아나와 레갑은 사울 왕과 또 이스보셋 왕과 같은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아나와 레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보셋 왕과는 거의 형제와 같이 같은 그 같은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이스보셋 왕과 같은 지파였던 이 바아나와 레갑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오늘 4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 누워서 볕을 쬐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아나와 레갑이 출입합니다. 왕이 잠을 자고 있던 곳에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가의 신뢰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바아나와 레갑이 자고 있던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바아나와 레갑은 국내 정세를 잘 파악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던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이제 언제라도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상황입니다. 이 바아나와 레갑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엄습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왕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판단과 결정,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왔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아나와 레갑도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과 이 바아나와 레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바아나와 레갑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아나와 레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이스보셋 왕과 같은 지파였던 바아나와 레갑이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섣부른 행동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한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바아나와 레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같은 형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요. 상대방을 죽이고요.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영혼까지 빼앗아 갑니다. 청령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바아나와 레갑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저자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아무도 없으면 2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31초가 걸린다고 해요. 꽤나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린다면 4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경적 소리에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조급함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조급함이 결국 우리의 일을 망치기도 하고요. 조급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조급함, 그것을 파헤쳐 가다 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그 상황에 뉴스에서 연일 전세 대란이라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온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다 돌아보아도 방이 없다라고, 볼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집도 못 구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혼집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촉박했던 나머지 부모님께 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부모님께 잘못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조급해하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니? 그때 그 말씀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내가 왜 조급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 나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로 내가 모셔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아나와 레갑을 보시면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얼마나 많은 근심이 엄습해 옵니까?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그때 나의 조급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나의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조급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통 나로 치우쳐져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러한 조급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조급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안과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걱정스럽고 그 조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조급한 상황,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우리 삶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조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후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함을 경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며 조급하게 생각하며 행동했던
나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불안과 걱정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응답하심, 또한 우리를 아버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주님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 상황마다 그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